오늘은 푸르미 블랙 퍼플과 함께 인사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도 반갑습니다. 요 아이가 블랙 퍼플이라는 친구, 요 가운데가 진한 이렇게 퍼플색으로 물이 드는 아이고요. 오늘 푸르미가 준비한 아이들은 이쁜 아이 20종을 준비했고요. 20종이 오늘은 이렇게 수량이 적냐면 다 랜덤 발송이에요. 제가 단품으로 올리는 아이들은 거의 100종을 넘게 하는데요. 오늘은 이렇게 20종 랜덤입니다. 그럼 오늘 푸르미가 준비한 아이 하나하나 설명 시작하겠습니다. 푸르미가 준비한 아이 첫 번째 아이는 아르케인이에요. 아르케인이 여기 자구를 또 4개 달고 있고요. 이 친구는 이 라인이 레드빛으로 분리되면서 이뻐지는 아이, 이 친구 아르케인 18,000원입니다. 이렇게 자구가 많이 달린 아이는 18,000원이고요. 이렇게 3개 아니면은 4개 정도 4두 군생, 3두 군생은 15,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. 요런 수영도 있고요. 요런 수영도 있습니다. 색감은 또이 아이가 더 이쁘네요. 이 친구들 다, 이 친구는 18,000원, 이 친구는 15,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. 아르케인이에요. 이 아이는 신디예요. 신디가 물주미 너무너무 이쁜 아이죠. 이 친구도 가운데가 이렇게 젤리처럼 크는 아이고요. 이 친구는 신디 대품이에요. 신디 대품 폭 사이즈가 거의 13cm 정도 될것 같은데요. 이 친구 3만원입니다. 이부터 앙블리를 보여드릴 건데요. 이렇게 연두연두하면서도 이렇게 짱짱한 3두 군생이 있고요. 이렇게 5두 군생도 있고요. 얼굴이 좀더 큰, 색감이 잘 든, 이런 색감을 갖고 있는 이두 군생 앙블리가 있고요. 이렇게 목대가 있고, 이렇게 로제트가 지금 동글동글해져서 귀여운 앙블리도 있습니다. 3단 거는 3두 군생이고요. 이 친구는 또 2두 군생, 동글동글해져서 귀여운 앙블리. 이 친구는 2두 군생이에요. 이 아이들은 다 그냥 무조건 2만원에 판매하겠습니다. 그냥 자주빛으로 물이 들다가 거의 좀 다크색으로 물이 들어가는 아이, 이 친구는 이름이 목련화라는 친구, 목련화 외두는 25,000원이고요. 이렇게 이두 군생은 3만원에 판매하겠습니다. 이 친구는 목련화라는 친구예요. 신품종이에요. 제가 앞전에 이 친구도 다 완판했던 아이인데요. 인기가 많아서 또 갖고 왔습니다. 이 친구는 목련화예요. 이렇게 자주 진한 자주빛을 띠다가 좀 점점 굳혀지면 이렇게 다크색이 더 보이는 아이, 이 친구는 목련화라는 친구입니다. 이 아이는 쪼꼬미를 선호하시는 분한테 추천드리겠습니다. 이 친구도 같은 목련화인데요. 이 친구는 종자 붙어있는 쪼꼬미고요. 이 친구는 12,000원입니다. 얼큰이를 좋아하시는 반면에 이렇게 쪼꼬미만 또 많이 찾으신 분들이 있어요. 이 친구는 목련화 쪼꼬미, 이 친구 12,000원입니다. 이 아이는 척키라는 친구, 척키. 지금 오렌지, 브라운색으로 물이 드는 아이인데요. 이 친구가 여기서 더 물이 들면 이렇게 붉은 빛이 보이는 색감이 나오는 아이. 이 친구는 척키라는 친구예요. 이 친구 8,000원입니다. 이렇게 빨갛게 물든 아이는 이거 하나 있고요.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오렌지 빛이 많이 보이는 아이입니다. 이 친구는 척키예요. 독일 샴페인이에요. 독일 샴페인은 지금 보시면은 가운데가 이렇게 핑크핑크하게 더 물이 드는 아이고요. 이 친구는 이두 군생, 이 친구 지금 사이즈가 거의 5, 6cm 되는 아이예요. 이 친구 5,000원입니다. 독일 샴페인이에요. 아비투스가 이렇게 가격이 많이 착해졌어요. 저희 친구를 15,000원에 판매했던 아이인데요. 이 친구는 오렌지빛으로 물이들면서 손톱이 레드색으로 물이드는 아이, 사두 군생이에요. 이 친구도 사이즈가 거의 5, 6cm 되는 아이고요. 이 친구 만원입니다. 아비투스예요. 귀염귀염한 친구입니다. 이 아이는 신품종이에요. 신품종 스톤베리라는 친구, 스톤베리. 가운데가 이렇게 진한 자주빛으로 지금 보이는데요. 지금 이렇게 금줄도 보이고요. 이 친구가 점점 다크 블랙이 더 많이 보이는 아이. 지금 조금 이따가 굳혀진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 친구는 사두 군생이고요. 이 친구 2만원입니다. 여기서 더 굳혀지면은 이렇게 색감을 보이는 아이. 이 친구는 스톤베리예요. 이 친구는 2두 군생이에요. 여기에도 이렇게 금줄이 많이 보이는 친구가 있고요. 이 친구도 금줄이 많이 보이고요. 이 친구는 3두 군생이고요. 이 친구는 이런 모양을 갖고 있고요. 이 친구는 외두예요. 외두를 이렇게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보시면은 입장이 더 도톰한 데는 색감이 더 진한 자주빛으로 이렇게 보이죠.
친구는 이름이 스톤벨이라는 친구입니다. 친구 다 2두, 3두 뭐 사도 할 거 없이 이 친구는 다 2만원이에요. 이 애는 오로라 핑크라고 제가 몇 번 올렸던 애인데요. 이 친구가 색감이 너무너무 이쁘게 들어서 이 친구를 또 갖고 와봤어요. 오로라 핑크 제가 이 아이를 2만원에 판매했던 아이 할인해서 16,000원에 판매를 했었는데요. 이 친구가 이번에 농장에 갔는데 조금 가격이 착해져서 이 친구는 15,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. 이 아이도 이렇게 물이 참 이쁘게 들었고요. 사이즈가 이렇게 조금 있는 아이는 이렇게 5개가 있고요. 사이즈가 적은 아이가 이렇게 조그만 아이가 4개 정도 있습니다. 이 친구 사이즈가 작은 아이는 12,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. 종자포트에서 이렇게 작은 여기 4cm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. 이 아이는 거의 6cm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. 오로라 핑크라는 친구예요. 이 친구를 가져오면서 이 친구가 바비코 코가 맞나 할 정도로 이렇게 가운데가 또 이 친구도 요즘 젤리 시리즈가 또 유행이잖아요. 그래서 그런지 이 친구도 좀 따라가나 봐요. 이 친구는 바비코코 젤리처럼 이렇게 굳혀진 아이 바비코코라는 친구예요. 이 친구 6,000원입니다. 이 친구도 쪼꼬미예요. 이렇게 종자포트에 있는 아이고요. 거의 4, 5cm 정도 되는 아이 이렇게 젤리처럼 굳혀진 아이 바비코코예요. 또 다른 친구도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보시면 젤리처럼 크는 아이 바비코코 6,000원입니다. 이 아이는 지금 제가 어떤 아이랑 비교를 해드려 볼까요 하는데 비교할 대상이 참 떨어지고 있는데요. 이 친구는 참 너무너무 귀엽게 생겼고요. 지금 물듬도 너무 고급지게 물들고 있는 아이. 이 친구는 캐츠 아이라는 친구예요. 지금 입장도 이렇게 토톰해가지고 굳혀진 아이고요. 캐츠 아이 이 친구가 좀 가격이 있어요. 그래서 이 친구가 가격이 4만원이고요. 캐츠 아이 이 물듬도 너무너무 고급지고요. 너무 귀엽게 생긴 아이 중품 정도 되는 애예요. 캐치아이 4만원입니다. 요 애는 독일 농기시마도 많이 닮고 지금 불카누스도 많이 닮은 아이. 이 친구는 파이어렌시아라는 친구예요. 파이어렌시아가 제가 머리수가 조금 작은 아이 두수 많은 아이를 많이 봤었는데요. 이 친구는 얼큰이 파이어렌시아예요. 이 친구 제가 처음에 2만원에 판매했던 아이인데요. 이 친구도 가격이 내려가서 오늘 15,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. 이 친구도 거의 13cm 화분에 있는 아이예요. 파이어 렌시아예요. 지금 보시면 파이어 렌시아가 물등도 틀리고 다 식물이다 보니까 이렇게 모양도 다 틀린데요. 이런 모양도 있고요. 이렇게 목도리를 들고 있는 아이도 있고요. 이렇게 짱짱하게 물이 더 들어서 이쁜 아이도 있고요. 이런 여러 가지 모양을 갖고 있는 아이 파이어 렌시아예요. 이는 핑크 러브라는 친구예요. 핑크 러브도 핑크 스팟을 많이 닮은 아이 핑크 러브. 이 친구도 이런 식으로 물이 지금 진한 핑크색으로 피멍 들듯이 물이 드는 애인데요. 이 친구 6,000원입니다. 이 아이는 색감이 너무너무 이쁘게 드나요. 이 친구 이렇게 진한 자주빛으로 이렇게 가운데가 물이 드는 아이 로제트가 너무너무 귀엽게 생긴 아이예요. 이 친구는 핑크 퐁이라는 친구고요. 이 친구는 제가 15,000원부터 판매했던 아이인데요. 이 친구도 이번에 갖고 오는데 좀 가격이 많이 착해져서 이 친구 10,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. 핑크퐁이라는 친구예요. 이 친구는 이렇게 짱짱하게 굳혀진 친구입니다. 얘는 이렇게 큼질이 들어가 있는 아이 사막여우라는 친구예요. 사막여우가 이렇게 입장이 통통해져서 이쁜 아이 이 친구 12,000원입니다. 이렇게 짱짱하게 굳혀진 친구예요. 거의 이렇게 짱짱하게 굳혀진 친구고요. 물듬이랑 이렇게 생김새는 거의 이렇게 좀 틀리게 생겼어요. 이거는 사막여우라는 친구예요. 이거는 소인재금이에요. 소인재금 요 사이즈면은 지금 인터넷에서 3만원에 유통이 되고 있는 아이인데요. 오늘 푸르미는 이 친구 25,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. 물이 너무너무 이쁘게 들어와서 정말 이쁜 아이. 이 친구는 레드 오렌지라는 친구, 레드 오렌지 3두 군생이고요. 바깥쪽으로는 레드 빛이 돌고요. 안쪽으로는 좀 오렌지 빛이 많이 도는 아이. 이 친구는 레드 오렌지 2만원입니다. 요 애도 레드 오렌지인데요. 앞에 보여준 아이는 물이 많이 들었는데 요 친구는 조금 덜 들었지만 이 사이즈는 조금 더 커요. 이 친구는 같은 가격 2만원에 판매하겠습니다. 3두 군생이에요.
그리고 이 친구도 레드 오렌지인데요. 이 친구는 레드 오렌지 변이 금이에요. 살짝 분지가 돼서 이렇게 모양을 갖고 있는 아이,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물이 너무너무 이쁘게 든 아이, 레드 오렌지, 이 친구는 변이금 4만원입니다. 이 친구도 지금 13cm 화분에 있는 아이예요. 전체적으로 입장이 진한 자주빛으로 물이 들면 이쁜 아이, 이 친구는 샤포테 중품이에요. 샤포테 중품 오두 군생이고요. 이 친구는 얼굴이 더 큰 대신 이 친구는 또 사두 군생이에요. 이 아이만 오두 군생이고요. 전체적으로 다 사두 군생, 이 친구 샤포테 중품 18,000원입니다. 이 아이는 또 샤포테 철화예요. 샤포테 철화, 이 친구는 샤포테 철화가 거의 7.5분의 1 있는 아이도 좀 단가가 나가는 아이인데요. 이 친구는 지금 13cm 화분에 있는 아이고요. 사이즈가 목 사이즈가 거의 10cm가 넘는 아이, 그리고 여기 쌩얼이랑 같이 있는 아이고요. 이 친구는 3만원에 판매하겠습니다. 샤포테 철화예요. 이 아이는 로제트가 너무너무 귀여운 아이, 스노우 바니를 많이 닮은 아이, 이 친구는 아브리카타예요. 아브리카타 3두 군생이고요. 완전 짱짱하게 굳혀진 친구, 이 친구 8,000원입니다. 아이는 굳혀진, 짱짱하게 굳혀진 다크 로즈라는 아이예요. 다크 로즈. 다크 로즈를 거의 25,000원에 판매했던 아이인데, 이 친구는 2두 군생이고요. 이 친구 2만원입니다. 이 친구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. 이 친구는 지금 10개 정도 있습니다. 다크 로즈라는 친구예요. 이 친구는 연꽃을 많이 닮은 이 신품종이에요. 이 친구는 라인을 보시면은 지금 진한 자주빛으로 물이 들고요. 가운데가 또 이렇게 까망시리즈처럼 진한 자주빛이 드는 아이. 이 친구는 사이즈가 거의 12cm가 넘는 아이예요. 이 친구는 체리 필터라는 친구, 체리 필터. 이 친구 25,000원입니다. 마지막으로 요 아이는 블랙 퍼플이라는 친구예요. 블랙 퍼플. 제가 작년에 요 웨드 하나를 15,000원에 판매했던 아이인데요. 오늘 올리는 아이들은 이렇게 군생이고요. 이 친구 12,000원입니다. 이렇게 사두, 거의 사두, 오두 군생이에요. 블랙 퍼플이라는 친구입니다. 오늘은 스톤베리와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.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마지막으로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면 푸르미에게 큰 힘이 됩니다. 그럼 푸르미는 또 다음 영상 또 더 이쁜 아이로 찾아뵙겠습니다. 다들 안녕히 계세요.